청남 군영한의 이야기. 예, 이 시간에는 조개 속에 나타난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 벽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관계가 깊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벽화 속에는 불교의 귀한 뜻이 담겨 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림이 시사하는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벽화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기로 합니다. 이 벽화는 조개 속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입니다. 가에 큰 조개 껍질이 있고 그 하늘에 합장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벽화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걸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 년 전 일입니다. 중국의 당나라 문종 황제는 불도에 기위하여 신심이 놀라울 정도로 깊었던 분입니다. 틈만 있으면 큰 사찰에 행차하여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를 베풀어 대중고향도 하고 큰 스님을 청하여 설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궁안 내전에 불당을 따로 정하여 놓고 관세음보살상을 모신 뒤에 조석으로 예배하여 기도를 올리고 불교 공부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자주 종남산에 있는 유정선사를 초청하여 화엄경의 강설도 듣고 법화경의 학설도 들어 불교에 관해서는 매우 조예가 깊었습니다. 황제가 불교에 귀의한 뒤로부터 바다고기, 즉 물고기나 육지에서 잡히는 네발도치 고기 반찬을 멀리하고 채소 반찬으로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러나 어쩐지 조개만은 특별히 식성이 끌리게 되었으므로 냉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고기 반찬은 네발도치의 수육이라든지 강물이나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 같은 것은 먹을 생각이 떨어졌는데도 유독 조개만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조개는 국도 끓여 먹고 볶아 먹기도 하고 혹은 날조개로 쪼개어서 양념을 하여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수라상에 조개를 지져 올렸는데 껍지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서 뜯어서 살을 떼어 조개 껍지가 벌어진 것이 하나 있어서 뜯어가지고 살을 떼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아무리 뒤적거려도 껍데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손으로 집어서 힘을 들여 쪼개었더니 찍 소리가 나며 조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개 살이 금방 변해서 관세음보살상이 되고 광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황제는 한 소식 깊게 깨달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조개 속에 나타난 것은 황제가 아직도 다른 육식은 모두 끊으면서도 유독 조개의 살생만을 버리지 못한 것을 깨우치 주기 위하여서 관세음보살이 조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개까지도 먹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 자비롭고 현명한 성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개 껍질 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